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투물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한인 역사, 미주 지역의 한인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어섰지요. 교계의 역사 또한 함께 갑니다. 마찬가지로 110수년을 지나는 저희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긴 목회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1세대의 생을 마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긴 사역을 끝까지 잘 충성되게 마치시고 존경받으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그리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전히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변에 큰 존경을 받고 또 복된 그런 생을 나눠주고 계시는 귀한 한 분이 계십니다. 전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이셨고요. 현재 새생명선교회 대표이시고 국제성시화운동의 명예총재이신 박희민 목사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맞아 그분 하실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영광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여전하시죠? 예, 그죠. 괜찮습니다. 예. 네네. 예. 이렇게 뵙기에도 건강이 여전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에게는 모두 기쁨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 LA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나성영락교회 하면 우리 박희민 목사님을 저절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목사님 박희민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제가 숨기셨죠? 88년도에 와, 네. 그 김경 목사님 후임으로 와서 한 1년 반은 그 행정 목사로서 같이 사역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자마자 한 10개월 김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셔서 제가 설교도 하고 임시 당회장으로서 그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교회를 건축이 완성이 돼서 제가 89년에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한 16년간 제가 영락교를 섬기다가 2004년 1월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아, 2004년에 은퇴하셨군요. 예, 예. 벌써 10수년 됐습니다, 목사님. 예, 예. 네.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김계용 목사님의 그 교계에 미치시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셨거든요. 예. 목사님 그 후임 자리에 쓰신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사실 어떠셨어요? 그 당시는 이제 동양성교계와 나성영락교회가 우리 교계의 2대 양대 그 대형교회였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두 분 다 정말 탁월한 그런 목회자였죠. 네. 원래 그 전임자가 너무 목회를 잘하던 후에 후임자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잘 감당했고 또 더 성장하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겠다는. 네, 저 담임 목사님으로 10수년 네. 목사님께서 그 나성영락교회의 담임으로 계셨던 그 기간 동안을 돌아보신다면 네.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목사님? 예. 저는 이제 나성영락교회 오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한 7가지 그 구체적인 골을 정했습니다. 네. 첫째로는 복음적인 그 설교 목회를 통해서 전인적 구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보면은
그 영혼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서는 능 크리스찬 꽃 같아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네. 그런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 이민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심어주는 목회. 물론 이민 목회도 그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주류 교회나 한국의 교회와 꼭 같죠. 그러나 특수성이 있어 이중 문화권 속에서. 네. 그래서 그 이민자들을 이해하고 이민자들을 섬겨주는 목회. 세 번째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교회를 목양해 오는데 평신도들이 가진 은사들이 엄청나요. 그 잠재력이. 그래서 그들의 은사를 개발해서 훈련해서 함께 그 목회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선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역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교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자고 해서 제가 있는 동안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전도 훈련을 통해서 많이 그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2세들을 세워주고 예. 또 2세들의 그 리더십을 키워주는 목양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1세들은 시간이 가면 다 떠나가요. 그럼요. 그래서 2세들이 1세들의 그 신앙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얼마나 미국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영어 목회를 독립시켜서 큰 교회로 가장 대표적인 영어 공동체로 이렇게 세웠고 또 장학금 운동을 통해서 그래요. 그동안 한 3천 명에게 장학금을 와, 줬어요. 네. 그래서 한 3천 명 중에 한 90여 명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류사회에서 지금 교수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또 전문의로서 섬겨주는데 그것이 역시 뭐 몇 명만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리더를 세워주는 네. 것이.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예. 되겠다. 그래서 예.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 부서에 과거에 없던 두 가지를 신설했는데 커뮤니티 사역부, 커뮤니티를 네, 섬기는 그런 기억납니다. 부서를 네. 하나 세우고 또 하나는 가정 목회부. 아하. 왜냐하면 가정이 많이 이제 이민 사회에서 깨져요. 또 가정이 건강해야 가정이 우리 사회의 기초잖아요, 보루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건강하게 또 크리스찬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 참 목회 중요하다 해서 한 일곱 가지 구체적인 골을 가지고 16년간 목회를 했댔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신 지가 이제 벌써 10수년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일곱 가지 그 목표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은 네. 그만큼 그 당시에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증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쩌면 그것이 이민교회 목회자라면 공통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예, 갖게 옳습니다. 되거든요. 예. 예. 저 목사님 마무리를 지실 때쯤에 예. 은퇴를 앞두고 계셨을 때쯤에 목표하셨던 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목표대로 다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상당한 부분에서 네.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네. 예를 들면은 영어 목회를 독립시켰는데 거의 8, 900명이 그 대학생까지는 썬데이 스쿨이고 대학을 졸업한 이상을 이제 영어 성인권으로 계산했는데 네. 그분들이 한 800명, 900명이 모였습니다. 와. 그리고 장학금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제 지역사회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요. 예. 사실 우리 많은 이민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섬기겠다라는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로 갖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을 돕다 보면 그게 결국 지역의 주민들을, 네. 우리 한인 교민들을 도운 일이 되고 마는데, 목사님께서 굳이 그걸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돕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었을 때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예, 사실 처음에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도왔어요. 가정법률 네. 상담소나 뭐 아하. 이런 여러 가지 한인들이 운영하는 기관들을 격려 차원에서 도왔는데, 특별히 이제 4.19 폭동이 일어날 무렵에 한인들의 갈등이, 그 한옥 간의 갈등이 심화돼요. 두순자 사건을 통해서 4.19 폭동이 이제 폭발하는데, 그때의 1991년도에 저를 선배 목사님들이 한옥 기독교 연맹의 그 공동의장으로, 흑인 대표 목사님 한 분 계시고 한인 중엔 제가 대표돼서 공동의장으로 이제 기독교 연맹을, 한의 기독교 연맹을 구성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청 앞에서 한 3천 명이 모여서 우리 인종 화합, 인종 평화 행진을 하면서 그 제가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 곧 이제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한의 기독교 연맹을 통해서 강단 교류. 그래서 1세대는 연구가 짧으니까 제가 그렇죠. 1.5세 목사들 보내줬어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진지영 목사 같은 네네. 분이 부목사로 있어서 그분들 그랬군요. 보내주고 아하. 찬양대를 이제 교류하게 하고 또 수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흑인 목사가 와서 흑인들의 그 배경, 역사, 또 흑인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또 15명의 흑인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한국으로 모셔가서 한국교회를 좀 보여주고 교류하게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또 흑인 커뮤니티에게 장학금도 주고 우리가 네.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인종 화합 이런 것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후에 제가 보기에는 흑인 커뮤니티보다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점점 커지면서요. 예, 커지면서. 네.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아하, 한 서너 예. 개 세웠고요. 그래요. 히스패닉을 위해서 그 1년에 한두 차례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잔치도 베풀고, 또 히스패닉 아이들을 이제 초청해서 수요일 날 아와나 프로그램이라는 아하, 성경 공부하는 그래요. 게 있어요. 네네. 그 프로그램도 하고 등등을 이제 했댔습니다.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의 일들인데 예, 예. 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아직 못 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예, 있는데 예. 진작부터 그쪽에 이제 눈을 뜨시고 도리어 우리 한인 교계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내로고 좋게 만드셨던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도 영락교회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하고 있나요? 예, 특별히 제가 있을 때 홈레스 사역을 아하. 열심히 두 군데에서 했었어요. 네. 비즈니스 하는 분이 많으니까 주일날 되면은 그분들이 하다가 이제 좀 남은 빵이나 뭐 치킨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이제 가지고 몇백 명씩 매주 이렇게 섬겨줬죠. 지금도 네. 다는 못하지만은 지역사회 섬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 후임인 임명천 목사가 오셔서 또 지역사회 그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선교는 좀 안 해도 네. 지역사회 네. 섬김을 많이 해서 함께 또 마라톤도 뛰기도 예, 뛰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그런 화제의 중심에도 예. 서 계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목사님 요즘은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로 남기를 원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니까 참 그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 입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성영락교는 새로운 전통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불로 받은 돈하고 성도들이 많이 도네이션 해줬는데 그것을 이제 새생명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거기에 선교기금으로 다 넣고 이제 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또 저와 함께 사역하던 부교역자들이 좀 보태주고 네. 등등 해서 새생명선교회를 지난 13-14년 동안 쭉 계속해왔습니다. 그 선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예, 있나요? 그 이사들이 이제 이사비를 주시고 아하. 또 교회와 또 여러 성도들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지난 13년 반
한 14년 조금 못 되지만은 1년에 한 10여만 불을 썼어요. 선교비로요. 아, 쓰면서 중국 운남에 15개 교회를 제가 세워줘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과테말라에 5 교회를 건축해 줘서. 근데 중국 운남에는 이제 뭐 그때 3,000불 내지 5,000불만 주어도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요. 정기봉 선교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과테말라는 가보니까 한 10,000불, 그리고 좀 제대로 지려면 30,000불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30,000불, 35,000불 들고 또 10,000불 드는 교회. 또 어떤 데는 이제 2-3만 불 들어도 다 도와주지 않냐고 10,000불 정도만 도와줘요. 100% 돕는 것보다 반은 너희들이 하고 반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특별히 거기 한인교회 김상돈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면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강단을 지켜줬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그 교회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교회와 함께 3,000명 모이는 그 죄수들이 있는 그 교도소 안에 예배당 안에 지어주고요. 그래요. 예, 3만 불인가 35,000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스라는 분이 땅을 바쳐가지고 거기다가 한 35,000불 들여서 또 예배당 지었는데 한인교회가 이제 교육자를 파송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샌 페드로라는 곳에 하나 지어주고 또 그 교회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10,000불 지원해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몇백 명씩 모여요. 그래요. 예, 그리고 민병문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을 통해서 한 8,000불, 10,000불만 주면 이제 시골에 짓는다고 해서 한 3개 또 이제 지어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마다 거기는 13-14년 동안 현지 목회자들을 가서 훈련해 줍니다. 그렇군요. 예. 목사님 은퇴하신 게 아니라 은퇴하시기 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역을 계속하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을 키워주는 것이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중국 목회자들 훈련, 몽골교회 지도자 훈련, 과테말라 목회자 훈련, 온두라스 교회 목회자들 훈련 등 이 목회자들을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랬군요. 예. 저희 새생명 선교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계셨는데 저희 새생명 선교회가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바가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목사님?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년에 시작한 게 베트남에 그 교육센터 겸해서 보육원을 그 김영규 선교사라고 있는데 한 20만 부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우즈벡에 파송해가지고 한 15년간 열심히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했던 선교했던 김성남 선교사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즈벡이 선교문이 닫히면서 서울에 있는 초원교회 담임 목사로 6년 전에 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가 중형 교회인데 제가 서울만 나가면은 제가 그분을 많이 도와주었댔어요. 그 우즈벡 영락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근데 부이사장으로 있던 그 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너무 신실하니까 자기 후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면은 늘 설교를 부탁해서 몇 년 동안 설교하면서 좋은 선교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마침 그 김영규 선교사와 이 김성남 선교사가 1991년도인가 2년도에 같이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나란 다르지만. 그래서 서로 아니까 그 김영규 선교사를 그 협력 선교사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가서 단기 선교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교육센터하고 보육원을 짓는데 한 15만 불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죠. 그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그렇죠. 운영이 더 중요하다 문제죠. 했더니 그럼요. 자기들이 그러면 3년을 그 매달 1,500불씩 돼서 자립할 때까지 운영을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한 20만 불 프로젝트인데 15만 불이 이제 건축에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새생명에서 한 10만 불 투자해서 지금 그 건축이 지어지고 있고요. 아. 필리핀에 아테 장로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장학금을 수년간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근데 금년에는 거기 총장이 대전 영락교회 김등모 목사님인데 그분들이 그 쉼의 공간이 없대요. 그냥 신학교 건물만 있으니까. 건물만 있고, 그래서 체육관을 꼭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한대요.
그래서 얼마 드느냐 물었더니 4만 불이 든다고 해서 네. 그 대전 영락교회가 2만 불, 우리 새생명에서 2만 불을 투자해서 지금 체육관을 짓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네. 예. 목사님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예. 하고 계시는데 어쩐지 남가주 쪽에서는 자주 못 뵀다 했더니 예. 그렇게 예. 세계 방방곡곡에 그런 열심히 그런 일들을 열매를 맺고 계셨군요. 예. 자, 목사님 지금 이 세대가 예. 특히 요즘에 남가주를 본다면 또 교계를 본다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콱콱 맥히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말을 듣게 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선배된 목회자 입장에서 예.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좀 이런 것을 좀 원하고 싶은데 예.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좀 해줄 말씀이 좀 있으실 예. 것 같아요. 어떤 예. 것이 있을까요? 사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특별히 예, 금년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한국 교계를 위해서나 한국 사회를 위해서나 또 미국 교계나 미국 사회를 위해서나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역동적인 그런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꼭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그 뮤지엄이 된 교회. 그래서 제가 3M으로 표현하는데 뮤지엄. 유럽에 가면 참 웅장한 건물이 많은데 그럼요. 이제 뮤지엄이 됐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박물관이 돼요. 두 번째로는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지만은 사실은 너무 제도화된 그 인스티튜셔널라이즈된 그 기반적인 제도화된 네. 그런 교회가 있어. 메인테너스의 급급한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에 상관없이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민 사회를 보면 앞으로 양적 성장을 크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1세들은 자꾸 고령화하고 있고 네. 10년, 20년 전에는 4만 명, 5만 명 이민 왔는데 최근에는 3천 명, 4천 명 이민이 그렇죠.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영어권을 가니까 그래서 좀 건강한 교회, 정말 수에 상관없이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 움직이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 역동적인 공동체로 목회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다섯 번에 걸친 큰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첫째가 1740년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위해서 한번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00년대 초반에 찰스 피니와 조지 힙필드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큰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1875년에서 한 10년 동안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은 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영적 파워가 대단했어요. 그렇죠. 이분에 의해서 또 한번 크게 정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1900년 초에 우리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맞습니다. 성령운동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한국을 건너가서 1907년에 평양 대성령운동, 부흥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950년대에서 뭐 80년대 혹은 70년대까지 빌리그람 목사님을 네. 중심으로 일어난 또 한 번의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인데 다시 한번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각성운동, 영적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정말 기수가 되어서 네. 미국을 다시 한번 살리고 영적으로 깨우는 운동에 앞장서고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 5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올해 많은 행사들이 곳곳에서 예. 있었고요. 또 그 전에 돌아다 본다면 2011년서부터는 다민족 연합 기도회 같은 예.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혹은 또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정말 효과적이었는가를 보는 이유는 또 다른 이슈.
이슈가 그랬습니다. 되더라고요. 예. 또 반복이 되면서 조금 그 목적과 취지가 조금씩 예. 형식화됐다라는 말도 좀 들려오는 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갖고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어떤 것이 그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오직 말씀, 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거든요. 네.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이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갱신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또 공동체와 사회가 변화되는 이런 운동이 진정한 운동이 일어날 때만이 네. 새로운 정말 운동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많은 일들이, 많은 행사들이 500주년 안에 있었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삶을 변화하는 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돌아다본다면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 잠깐 또 여쭤봤습니다. 자,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신 도중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시대의 고령화가 있고 다시 영입되는 새 이민자는 없고 우리 한인 사회가 자동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의 자녀들은 당연히 2세가 되고 1.5세가 되고 저 같은 경우도 1.5세인데도 1세와 지금 엮여 있긴 하지만 그런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나가는 그 징검다리 세대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기성교회들이 그런 징검다리 세대들을 잘 영입하고 있는가 보면 그 역시도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이 잠깐 EM 교회들을 8, 900명 따로 만들어냈다 했었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에 그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 혹은 그래도 EM들을 우리 한인교회 내에 껴안고 있어야 된다. 독립시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견들 많이 좀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목사님이 보시는 시각은 지금 어때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저희가? 사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며칠간 달라스 그 감리교 중앙 감리교회에서 그 킴넷이라는 선교 협의 네. 단체가 있어요. 킴넷 네. 주체로 차세대를 세우는 목회라는 주제로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했어요. 차 한 대 세우는데도 힘들대. 늘 뒤로 이렇게 차를 파킹하면 부인에게 자기가 핀잔을 받는데 제대로 차를 한 대도 못 세워. 근데 차 세 대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예. 정말 이 차 세 대를 세우는 목회가 우리 한인 이민 목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네. 네. 왜냐하면 1세대를 이어주는 차 세대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우리 1세들은 아무리 왕성했다가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주제 발표는 성경에 나타난 차세대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아. 성경을 보니까 차세대를 generation to generation 혹은 next generation 네. 혹은 future 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1세대들의 신앙과 그 번영을 차세대들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그것이 아,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차세대들을 정말 잘 길러갈 것인가. 어떻게 제2의 요셉, 제2의 요수아, 제2의 에스더 다니엘, 제2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한인교회가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큰 과제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희 과제를 풀어나가는 일에 네. 과제로 보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네. 그 과제를 푸는 그 참고서가 없다 보니 네. 다 나름대로 네. 각자 각자가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그게 지금 벌써 제가 보기에도 한 10수년, 20년 네, 각각의 교회와 각각의 개인들의 시행착오들이 엮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역사는 쓰여지고 있죠. 네. 네, 결론은 그렇게 쉽게 나는 것은 아닐 거고요. 그 결론도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나 네. 나올지 알 수가 네. 없는데 자, 목사님 여기서 네. 목사님의 팁이 있다면 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그 교계의 장년 목회자님들께 목사님의 경험에 비롯된 연륜과 경륜에 의한 그 도움 말씀, 조언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1세대로서 목회가 끝나지 않고 차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1세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 파라다임을 목회 파라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도 1세대와 2세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 함께 사역하는 공동의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1세들과 2세들이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어떻게 부모 세대들이 했던 그 좋은 점을 이어가고 잘못했던 것은 우리가 청산하고 네. 또 2세들이 가진 장점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다문화권에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언어나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잘 격려해서 세워주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어떤 기관을 만들면 좋겠다. 현재 그 후르신학교 이학준 교수가 2세들을 키우기 위한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G2G라는 기관을 만들었댔어요. 그리고 네. 저와 함께 사회 가던 노승환 목사님이 토론토 미랄교회 가서 코디아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2년 전에 통합을 했어요. 그래요. G2G 네. 코디아로 되면서 초대 이사장을 저를 자꾸 부탁을 해서 제가 네. 그 G2G에 1년에 한 2, 3천 불씩 사실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장으로 세워서 지금 거기에서 많은 교재도 만들고 또 2세들 네. 리더십 그 컨퍼런스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의 적은 예지만은 그런 것이 좀 더 확대되고 이것이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정말 전 세대들의 목회를 2세들이 차세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어떤 연구와 또 개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좋은 프로젝트를 있다면 예. 또 저희 같은 미디어 선교 사역자들도 예. 함께 또 동역을 해서 예. 이 남가주 지역에서도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세미나라든가 예.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는 기회가 좀 있으면 싶다 예.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예.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저희가 또 툴이 이제 보이는 TV로 예. 유튜브까지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는 툴들로 우리도 이제 갑자기 도전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움직인다면 예. 어떤 역할을 또 감당할 예.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 역할 중요해요. 그런 것이 이제 하고 있지만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미디어를 네. 통해서 소개됨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게 그러니까요. 되고 또 참여하게 되고 네. 또 거기에 하나의 그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 도전을 또 함께 받고 예. 싶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 예.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박희희 목사님 같은 교계 원로 혹은 어르신을 모시고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우습다라고 말씀하시긴 해도 그래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언제 예.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언제 어떤 방향으로 예. 목회자의 콜링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아주 예. 궁금해요. 예, 제가 이제 유교동란 때 중학생이었어요. 네. 중학생 예, 때. 그 네. 경북 김천 지역에 살았는데 사실은 그 유교동란이 일어나서 며칠만 거저 피난 갔다가 그럼요.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집에다 모든 살림 그대로 두고 그저 빈몸으로 거의 2, 3일 먹을 거 정도 준비해가지고 피난길에 나섰는데 고향이 어디시죠, 목사님? 저는 충남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고향은 경북 김천이에요. 아하, 네네. 그래서 그 김천 지역에서 거기서, 아버지가 네. 교편생을 하고 계셨는데 교장생을 하셨는데 며칠만 나갈 줄 알았는데 석 달 이상을 대구를 거쳐서 경산이라는 곳에서 피난생을 했어요. 그때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폭격을 불탔어요. 아이고, 네. 그 빈터 위에서 참 인생이 뭔가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실존적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아, 예. 전도사님이 가끔 와서 설교도 하고 못 오는 날은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네네, 예. 이제 그때에 한 선교사가 와서 간증설교를 했어요. 아. 자기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가 간증설교를 할 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도 커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문명을 등진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 참 보람된 일이겠다. 그런 작은 꿈을 가졌어. 근데 그 당시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때예요. 그래요. 예, 서양 사람만 선교사가 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작은 꿈을 이루어서 정말 신학교 가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고 1960년대 말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한국 선교사로 처음 이디오피아로요? 예, 네. 떠나가게 했어요. 원래는 그래요. 이제 월남 선교사로 가도록 비자를 받았는데 저희 그 교단의 선교위원장이었던 서울 영락교 한경렬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오시더니 저를 불러서 아프리카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전 순종한 마음으로 가게 됐죠. 네. 거기서 이제 몇 년간 있었는데 3년간 선교했는데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잠시 이제 미국에 치료차 왔다가 그 나라가 또 공산화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이민 목회를 이제 문이 열릴 때까지 네. 잠시 임시로 이민 목회를 한다는 것이 그만 평생을 네. 이민 목회하다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그 선교사의 심정으로 사실 사역을 이민 목회도 이게 선교구나 이게 선교지다 생각하고 목회했더니 하나님 많이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좀 정직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간증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공한 목회자라는 말보다 참 진실하고 정직한 목회자였다. 두 번째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목사였다. 네. 네. 그 두 마디를 꼭 듣고 싶다. 네. 그런 심정으로 겸손히 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아주사 퍼스피 유니버시티에서 명예 인류학 박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목사님, 그 뒤에 배경이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오신 목사님의 삶이 있었을 건데요. 네. 목사님, 어떻게, 심정이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토론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써서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더 학위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한 4년 전에 제가 다녔던 한국의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그 해외 나와 있는 목회자로서 그저 대표적인 그 목회를 했다고 해서 명예 신학 박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영락교 임시 당회장으로 가서 섬길 때니까 영락교가 좀 또 도네이션도 해주고 해서 부담 없이 받았어요. 그래요. 진학 박사. 근데 이번에 또 아주사에서 사실은 제가 받을 만한 뭐, 그게 관련이 없는데, 풀러에서는 제가 받을 만해요. 풀러에는 이사로 10년 이상 섬겼고, 또 네. 곽선이 최어를 100만 불 유치했고, 또 포레버 테니온 장장님 통해서 400만 불 도네이션 했고, 또 나성영락교회가 북한 선교 장학금 10만 불 했고요. 그럼요. 제가 이사로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2만 불, 2만 5천 불씩 도와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풀레신학에서 명예박사 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사도 그렇게 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 장신에서 할 때 세 분이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사에서는 되게 목사니까 DD를 줘야 되는데 신학박사를 줘야 되는데 내가 DD를 받았잖아요. 이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인류학 박사를 지역사회 섬김과 선교와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민족 그 사역 등을 종합을 해서 인류학 박사를 줬는데 오래전에 그 레건 박사가 바로 그 닥터 오브 휴매니티스 그 인류학 박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대단히 그 과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저 우리 목사님 이제 돌아다 보시면 한평생 이렇게 주 그림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전히도 또 수십 년의 그 세월을 가셔야 될 텐데, 목사님 이렇게 딱 돌아다 보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모으셔서 이런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좀 어떤 한 두어 센텐스가 있으실까요? 예.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는 뭐 인간적으로 사실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 어떤 그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들어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네. 저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목사님은 관심이 사람 그 자체에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오로지 초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목사님 지금 남가주 교계를 이렇게 돌아다 보실 때에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예. 또 얽혀진 실타래도 정말 많고요. 예. 어디선가 어떻게든지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답답하고 꽉 막힌 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서요. 여기를 보면 저렇고 저기를 보면 그렇고 또 저희 이런 기관들도 보면 각 기관들마다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있단 말이죠. 어떻게 지금 이런 어려움들, 뭐 재정이면 재정이요, 운영이면 운영이요, 사람이면 사람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때때로 보면 가슴이 클클하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래도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예, 사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task oriented 리더십보다는 people oriented 리더십이었거든요. 네. 사람이 중요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취하고 리더로 세워주는 목회를 힘썼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실패작이지만은 12명이 위주가 되고 나중에 70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했듯이 아주 적은 수지만은 영국이 막 부패하고 교회가 막 정말 타락하고 썩었을 때 그 옥스퍼드 신앙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저 몇 명의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시작한 것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정화운동으로 가요. 그래서 네. 뜻 있는 정말 그 이런 데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 뭔가 새로운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갈망하는 그 적은 수지만은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힘든 것 같지만 정말 요원한 것 같지만 거기서 시작할 때 반드시 새로운 네. 역사가 일어나리라 봅니다. 아, 네. 그래서 모든 그 역사에서 일어난 그 위대한 그 부흥운동, 각성운동, 정화운동이 뭐 처음부터 엄청난 큰 규모로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 소수의 무리들이 그 소수의 그 자각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붙들고 부르짖는 그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네, 저는 네.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한인 네. 공동체 속에서. 네. 자,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목사님, 이 방송은 저희가 22일 목요일 네.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방송되어지는 주의 은혜라가 될 것이에요. 네. 혹시 목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2017년 성탄을 맞아서 성탄의 메시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에 내려오신 그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성탄 메시지를 짧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 하신 일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궁극적으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가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돼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정신적인 활동이 충족될 때 행복합니다. 그 이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극적 질문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케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번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생이 있는가, 삶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세상의 과학과 철학이 많은 연구를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궁극적인 인간의 세 가지 질문을 해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방황하고 소망 없이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2017년 성탄절 맞이해서 이 생명의 주신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2018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일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내려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의 사람됨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말의 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주님 주신 귀한 복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